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오늘 해장라면의 끝판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나게들 응용해보세요. 죽이네. 우리가 술 많이 먹은 그 다음날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속이 확 풀릴 수 있는 국물이 뭐가 좋을까? 항상 찾다 보면 짬뽕 국물이나 라면 국물을 찾게 되는데요. 오늘 이 영상 보신 거잘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약간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은 이대로 따라서 만드시다 보면 국물 한점 남김없이 자 드링크 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대로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알싸하면서도 매운맛이 있고 자 국물 요리에 또 시원한 맛을 내주는 청양고추는 자 9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얇게 슬라이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해장라면의 국물 맛을 업해줄 자 황태채예요. 자 황태채는 찬물에다가 한 30초 정도만 푹 담가 놨다가요. 자, 물기를 손으로 꽉 짜주신 다음에 먹기 좋게끔 가위로 갖다가 썰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취 해소를 해줄 수 있는 콩나물은 120g 정도만 자, 깨끗하게 씻어서 다듬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스레인지에다가 시동을 걸어주세요. 자, 불은 약불로 해주시고요. 참기름은 한 스푼 7g 정도만 계량하신 다음에 여기다 먹기 좋게 잘라둔 황태채를 넣고 자, 노릇노릇하게 잘 볶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황태채를 아까 물에다 살짝 불려서 하는데요. 황태채를 물에다가 살짝 불리지 않고 그냥 볶게 되면 이 겉면 실가닥 같은 부분들이 금방 타갖고 까매져요. 그러니까 찬물에다가 30 정도 담갔다가 쓰시는 게 아주 좋고요. 너무 오래 불려버리면 황태에 있는 고유의 맛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맛이 없어지니까 딱 적당하게 30초 정도만 불려주신 다음에 물기를 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자, 황태채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참기름과 황태가 잘 볶여갖고 노릇노릇하게 잘 올라올 때 간마늘을 10g 정도만 넣고 살짝 볶아주신 다음에 물을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은 65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신 다음에 불은 강불로 키워주시고 뚜껑을 잡고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끓어라 끓어라 빨리 끓어라. 자, 물이 팔팔 끓기 시작을 하면요 라면 수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흔들고 오른쪽으로 흔들어 갖고 자 풀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다가 얼큰함과 칼칼함을 좀 위해서 중간봉 고춧가루를 4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춧가루를 요래요래 잘 풀어주신 다음에요. 자, 깨끗하게 다듬은 콩나물을 자 밑에다가 깔아주시고요. 매우면서도 알싸한 시원한 맛을 내주는 청양고추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그리고 나서 라면을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포시 물에 잠길 수 있도록 눌러주신 다음에 해장라면의 맛을 업해줄 하성정 아줌마표 까나리 액젓을 1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신 다음에 뚜껑을 덮고 자, 팔팔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차 팔팔 끓기 시작을 하면요. 자, 불은 중불로 맞춰주시면 좋고요. 자, 라면을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각자 취향에 맞게끔 끓이시면 되겠어요. 나는 좀 꼬들꼬들한 면이 좋다 하신 분들은 일찍 불 끄고 드시면 되겠고요. 나는 좀 조금 퍼진 면을 좋아한다 싶으면 조금만 더 끓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라면이 익어갔다 싶을 때 정도 돼서 대파를 놓고 대파에서 시원한 단맛이 다 우러나오면 그때 불을 끄고 정말 맛있게 즐기시면서 해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여기서 잠깐, 자, 계란을 빼먹을 뻔했어요. 자, 취향껏 계란도 하나 넣어갖고 든든하게 속을 채우셨으면 합니다. 아따, 좋다. 시원하다. 구독자님, 와우. 죽이네. 해장하기 딱 좋아요.